집이 곧 행복이니까 그런 집이란 공간을 잘 갖추는 것도 행복에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1차 감가를 맞은 중고 제품을 사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저렴하거든요. 찝어가지고 오? 이렇게 조리를 합니다. 이게 뭐, 아, 뭐야? 이게 뭐예요? 디자인도 이쁘고 조금 성능도 괜찮아가지고 요새는 요걸로 많이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 바로 꺼내주고? 바로 꺼내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잔 이렇게 뺀 다음에 잔도 빼고? 오. 뒤에서 빼가지고 이제 바로 와서 담고 조미해가지고 나갑니다. 네. 기름 튀지 말라고 이렇게 어 해놓으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스댕판을 사가지고 식세기 뒤에 기름 튀면 그 닦는 게 진짜 너무 애매해가지고. 안녕하세요. 29살, 지금 포토그래퍼이자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윤형준입니다. 자취한 지는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복층형 구조의 집이고요. 평수로는 19평인데, 실 면적으로는 한 9평? 1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주방인데 사실 이 오피스텔이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오피스텔이기는 합니다. 상부장은 이렇게 조미료나 이런 재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식이나 주로 양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돌림판 요새 많이들 쓰시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걸로 또 놓고, 이제 위에서 이제 돌림판에 나가지고, 자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허브나 뭐 이런 큐민 뭐 이런 거 놓을 때는 이 돌림판이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 햇반 가득히 구비되어 있고요. 국룰이죠. 네네. 근데 이제 햇반 중에서도 여러분 현미밥 드셔야 됩니다. 현미밥. 복합 탄수화물이어가지고 체내에서 흡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 쌀밥은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르는데 현미밥을 드시면 조금 더 포만감이 오래 갈수 있으니까 뭐 식단 하시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현미밥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식기세척기인데 이게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그릇들을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수납할 겸 이제 식기세척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네. 수납하면서 그냥 같이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연속으로 돌아갔다 빛을 못 보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친구나 이런 분들 초대했을 때 그럴 때 이제 3, 4인 정도 요리를 하면은 꼭 필요합니다. 식세기가. 그 설거지로 하기엔 너무 작기 때문에 와인잔이나 이런 거 닦을 때는 확실히 이 친구가 유리한 면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옵션은 아니고 본인이 따로 산 거예요? 맞습니다. 식세기 따로 샀었고,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타이머인데, 아. 네, 돌리면은 이제 나오는 타이머고, 요리하면서 이제 여기 타이머를 재둡니다. 주로 파스타 삶을 때, 요럴 때, 뭐, 라면 끓일 때도 있고. 지금 이거 판도 그 기름 튀지 말라고 이렇게 어, 해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스댕판을 사가지고, 이 식세기 뒤에 기름 튀면 그 닦는 게 진짜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사놨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식기류가 있는데 양식류의 식기랑 이제 일식의 젓가락 이제 이런 거를 좀 놔뒀고 그냥 대중 없이 다 사용합니다. 한식 먹을 때도 사용하고 밑에 보시면은 그 주로 파스타면을 많이 보관을 해두고요. 조미료가 있어 이게 밥이랑처럼 밥에 뿌려 먹는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 같이 놓고 육수를 우리거나 그거를 원래 명주실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이런 다시팩에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허브류를 쓰고 있습니다. 요리에 진심이시네요. 이게 냉장고네요. 네, 냉장고입니다. 진짜 별거 없죠? 사이다도 줄 세워놓고요. 네, 장도 조금 있고 김치는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김치는 이제 어머니표 김치. 어머니표 김치가 짱이죠. 어머니표 김치. 과일이나 이런 거 청과류가 들어가고요. 반대쪽에는 주로 저는 곤약 젤리를 놔둬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식단 하시는 분들 약간 간식 대용으로 먹기 좋은 건데 포만감도 좀 차고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네. 돈가스 소스, 참 소스, 들기름, 그리고 이제 마요네즈 중에서도 저칼로리 마요네즈 같은 거, 스리라차.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아서 찾아보는 거예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도 저거 내 냉장고에 있는데 저거 5개씩 있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위에는 이제 블루베리 있고요.
밑에는 이제 다진 마늘하고 고춧가루랑 베이컨 같은 거 소분해 둔 게 있고 분모자를 좀 사다 놓고 있습니다. 파스타 면 대신 분모자 면을 넣으면은 조금 재밌는 식감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한식은 잘 안 드시나 보네요. 한식은 네 실력이 실력이 더 필요한. 맞습니다. 한식이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 냄비 주방 조리 도구들 있고요. 이제 냄비들 활용해가지고 이쪽에서 찝어가지고 이렇게 조리를 합니다. 이게 뭐? 아 뭐야? 이게 뭐예요? 요게 이제 손잡이랑 요거랑 분리돼 있는데 요게 디자인도 이쁘고 조금 성능도 괜찮아가지고 요새는 요걸로 많이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검색해야 하나요? 이게 모돌이였나? 모돌이? 네네. 그래서 요걸로 찝을 수 있고 세척도 괜찮고 코팅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잡고 약간 웍처럼 스냅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게 견착이 좀 불편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추. 약간 잘 수납되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추천드립니다. 네. 또 처음 봤어요. 옆에는 청소도구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웍이랑 웍 제품들 하나 놓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식기세척기용 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식세기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제 글라스에 윤기를 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와인잔 반짝거리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오,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래서 식세기도 보면은 이제 와인잔 뭐 청소하는 그런 모드도 있더라고요 이 식세기는. 네, 그래서 뭐 요것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이 식세기 단점은 급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 연결해야지 이 호스를 타고 들어가서 안에 식세기가 돌아갑니다. 아 얘가 빨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맞아요. 네, 약간 중저가 제품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뭐 이제 받침대 그리고 뒤에는 건강 기능식품들이 좀 들어있고요. 요거 그 매직 스펀지 그거라고 하죠. 요거 닦으면은 잘 지워지는 거. 그거 사놔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넣고 있습니다. 네. 옆에 저건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거? 요거요? 요거는 이렇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걸로 믹서기처럼 쓰는 도끼 방망인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왜? 쓰기 불편합니다. 네. 그냥 믹서기 쓰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 옆에는 이제 부족한 접시를 좀 놔뒀는데 면기류들을 좀 놔뒀어요. 그 일식집 가면 우동 담는 그런 라멘기 뭐 그런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꽂아서 넣을 수 있고 종류별로 다 있네요? 네네 그래서 세트로 요새 팔더라고요. 칼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쓸 수 있어가지고 이런 거랑 같이 해서 이제 세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잔도 이렇게 보관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집 왔을 때부터 이렇게 선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인잔 같은 거나 자주 쓰는 접시는 이쪽에 빼놔서 이제 요리하자마자 보통 여기서 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꺼내주고? 네 바로 꺼내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잔 이렇게 뺀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꺼내면 되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혼자 식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구 있으면 이렇게 내주면은 이제 가져가서 이제 세팅하라고 하고. 와 네. 동선이 너무 좋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뒤에서 빼가지고 이제 바로 와서 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나갑니다. 여기서 조미해가지고 나갑니다. 네. 이쪽은 이제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그 스프팟이랑 컵이랑 그런 것들을 좀 놔두고 있습니다. 아 이 키친클로스도 이렇게 딱 깔아주신 거네요. 네 바닥에 깔아서 이렇게 해놨고 지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보조제입니다. 보조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꼭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루에 하나씩 먹는 유산균, 크레아틴이라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그런 거 있고 뒤에는 프로틴 있고 또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3. 배부르겠어요. 진짜 이거 먹으면 배불러요. 그럼 이걸 먹는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요거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보통 빈속에 공복에 유산균을 먼저 하나 먹고요. 저녁에 운동하고 돌아와서 이제 프로틴을 마시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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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꺼내가지고 이제 한 입에 털어 먹습니다. 바쁘네요. 네, 봤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이거 먹으면 진짜 배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나 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산뜻한 향기로 채우고 싶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셨죠? 비듀이의 대표 디퓨저 브레스는 720시간 저온 숙성하여 숲속에서 산책하는 듯한 느낌의 향기로 불호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비건 인증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인증기관의 안전 인증을 통과하고 국제향유협회의 가이드를 준수한 디퓨저로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고민인 공간과 냄새 관련 청소 꿀팁을 댓글에 작성해주시면 50분을 선정하여 비듀이 브레스 디퓨저 1종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좀 사진 작업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요. 데스크를 멀티탭 하나로 다 묶어놨습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앉아서 네 여기서 키고 여기 이제 암이 달려서 가로로도 돌아가거든요. 만약에 요리할 때도 이쪽으로 당기면은 레시피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모니터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점 그런 점이 좋고 헤드셋을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석 형태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와 이쁘게 또 세워지네요. 맞습니다. 충전도 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보통 앉아서 작업하다 보면은 허리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서서도 작업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네. 조금 내려가지고 이 정도에서 서서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쪽은 케이블 선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보관해놓고 있고 아, 다 묶어놨네요? 이게 굉장히 좀 긴 선이에요. 이렇게 1m 정도 되는데 방송국에서 일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때 배운 건데 이렇게만 감아주면은 이게 안에서 엉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앞으로 감고 한 번은 뒤로 감습니다. 한 번은 또 맞춰서 앞으로 감고 한 번은 뒤로 감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가 좋은 거죠? 하고 나서 그냥 피면은 엉키지 않아요. 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청소 도구나 뭐 그런 것들 뭐 아래 보면은 통장, 지갑 뭐 이런 거 있고 네네. 요거는 그 사실 우리나라 건 아니고 일본 여행할 때 쓴 건데 이게 동전 지갑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아 이런 게 나와요? 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또 현금을 많이 사용하니까 다섯 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일본은 또 이게 동전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집을 들어와서 봤을 때 좀 막힘없이 이렇게 뚫려 있길 원해가지고 이렇게 디귿자로 넓게 파놨고요. 제가 봐야 할 것들, 보고 싶은 것들 그런 책들을 좀 놓는 편이고 홈카페처럼 이제 꾸며놓은 곳인데 네 보통 여기서 이제 커피를 많이 내려 마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커피랑 차 두 가지를 많이 내려 마시는 편이에요. 이쪽 안에는 커피를 내려야 되니까 이 커피에 들어가는 필터들 종이 필터들을 놨고요. 세 개가 종류가 다른 듯 다 다른 추출기구에 사용되는 그런 필터들입니다. 여기도 그냥 잡동사니들이죠. 네 약도 있고 소화제도 있고 뭐 카메라 용품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보증서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용품들 넣고 있습니다. 앞치마 걸어둘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아 이미 박혀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제 가끔 요리할 때 씁니다. 네. 이쪽은 창고 같은 개념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중고로 내가 산 물건을 다시 되판매할 때 그 박스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나뉘기도 하거든요. 풀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풀박을 위한 언제 방출할지 모르는 우리 친구들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사서 다시 되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건을 아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스크래치 나고 흠집 나면은 감가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니까 물건을 더 아껴 쓸 수도 있고요.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약간 출시되고 조금 지나가지고 1차 감가를 맞은 중고 제품을 사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고가의 제품을 살 때는 중고 제품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이쪽은 옷장입니다. 어 이것도 니트도 네. 저 딱 어깨뿔 방지하려고 이렇게 걸어놓으신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두면은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어가지고 아 시옷자로 이렇게 네 시옷자로 놓고 한 번 놓고 여기 한 번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니트 늘어남도 없고 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아 이것도 또 수납함에 이렇게 야무지게 넣으셨네요. 그리고 정리 마켓 보고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제 여기 수납되지 않는 겨울옷들은
학교 쪽 옆에다가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드 게임 있고요. 있을 건 다 있네요. 네네. 네, 아주 평범한 신발장입니다. 아 근데 신발이 많이 수납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네. 되게 오래된 기본적인 화장실입니다. 아 저 타일이 깨져 있네요. 이거 집주인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 네, 요거 수리를 제가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깨져 있습니다. 요거는 받침대랑 같이 있어가지고 면도기고요. 같이 세트로 팔더라고요. 이건 스탠드를 따로 산 거예요? 요거는 스탠드를 따로 샀고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좀 견착 그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자석으로 돼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이게 이제 헤드를 바꿔가면서 쓰거든요 드라이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껴가지고 필요한 걸 껴가지고 넣고 있어요. 아 바로 걸어주고. 네. 어 그럼 여기 수건이 없네요? 수건은 아까 그 양말 놨던 그 옆에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답니다. 네, 계단 올라오시면 되는데 굉장히 가파릅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셔요. 네, 여기 잡으시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야, 아늑합니다. 어, 미처 수납하지 못한 박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샀던 제품들의 장비 박스가 굉장히 많고요. 네, 언제 방출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가지고 있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복층이? 주거 공간이랑 생활 공간이랑 분리가 되는 느낌을 많이 선호를 했어요. 이게 만약에 1층으로 내려가면은 저 면적이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저 쇼파 다 빼야 되고 아마 데스크 쪽이 사라질 거예요, 이 침대를 내리면. 근데 아무래도 좀 가파르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복층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TV도 바로 꺼주네요. 불 꺼야 되면. 불 꺼야 되면. 어 근데 진짜 가파르네요. 네네 조심하세요. 와 이거 머리 깨지겠다 이거. 네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 복층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윤형준입니다. 저는 자취 이제 5년차에 접어들고요. 대학생 때부터 자취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고시원부터 살았었어요. 근데 고시원이 워낙 좁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컴팩트하게 무언가를 담으려면은 정리가 필수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정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정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 편인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어지르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혼자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아 정리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이제 체득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요리는 사실 좀 제가 먹고 싶은 요리가 있는데 그 요리를 사 먹을 능력이 없었어요 대학생 때.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제 재료를 사서 만들어 보면은 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는 마음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은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그 영어 how라는 어떻게 해서 파생된 게 house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어떤 집에 머물 것인가, 어떤 집에서 살아갈 것인가 다 연관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곧 행복이니까 그런 집이란 공간을 잘 갖추는 것도 행복에 다가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과 가장 맞닿은 부분들에 있는 것에서는 조금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침구류, 앉는 의자, 아니면 아침마다 내려 마시는 커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들에는 좀 가성비나 이런 것보다는 가심비, 마음에 드는 것을 찾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애정으로 좀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춘다. 작고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잔 내려드릴까요? 어, 좋습니다. 네. 누르면은 전원이 들어오면서 물이 가열이 됩니다. 드립포트 전기포트입니다. 아, 물이 거기 있네요? 네. 부어주고요. 온도가 올라갈 동안 저는 커피를 준비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원두를 넣고
양껏 넣어주고 네, 누르면 이렇게 갈려서 나옵니다. 네, 이 저울에다가 잔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물 온도도 좀 세팅이 됐고, 그래서 종이 필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분쇄된 원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와, 잘 갈렸네요. 그리고 나서 둥글게 둥글게 네 추출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딱 음악 틀고요. 그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뭐 사과나 그런 거 아침 먹으면서 요거 하나 내려가지고 커피 마시고 정신 좀 깨운 다음에 그다음에 일을 보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하게 추출을 해서 원액을 만들어 놓고 물을 희석해 줍니다.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네, 이렇게 완성됐고. 한잔 안 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혼자 먹을 때 그냥 이렇게